지난 8월 뉴스타파 취재진이 검찰 예산 자료를 봤던 중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다들 방문 시간이나 그런 게 있으시죠. 기밀 수사나 범죄 정보 수집 활동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검사실 회식비로 썼다는 내부 증언입니다. 이 말을 뒷받침할 단서가 검찰 예산 검증 공동 취재단인 경남 도민일보가 확보한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특활비 카드 영수증에서도 여럿 발견됩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입니다.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전국적인 유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모든 국민이 단체 모임을 자제하던 2020년 8월 18일. 진주지청의 누군가가 특활비를 쓰고 남긴 카드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하단에 특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문구가 보입니다. 확인 결과 진주지청이 특활비로 카드를 결제한 곳은 경남 진주시 칠암동 대로변에 있는 스테이크 전문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진주지청이 이 식당에서 특활비를 썼다는 것, 이곳에서 뭔가 은밀한 기밀수사 또는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직접 이곳을 찾았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지점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칸막이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좌석을 경계 삼아 옆 테이블과 구분돼 있을 뿐입니다. 직원들은 수시로 지나다니고 다른 손님이 전화 받는 소리는 물론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의 대화와 함께 음악 소리까지 한데 섞여 혼잡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내밀한 대화를 나누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진주지청은 이 식당에서 기밀 수사를 벌였다며 특활비 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당시 진주지청은 몇 명이 모여 식사를 했을까? 10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선이 되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세요. 취재진은 시끄러운 매장 말고 조용히 모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곧바로 직원이 2층 끝방으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쓰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 인원은 20명이 넘어야 하고 음식값도 최소 100만 원 이상 내야 합니다. 특별한 날 아닌 이곳에서는 관객만 예약을 미리 하셔야 20명이나 30명 이상에다가 금액도 보통 100만 원을 넘어가야 저희가 한 명을 더 쓰는 거라가지고. 그런데 진주지청이 이곳에서 쓴 특활비는 약 60만 원. 따라서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탁 트여 노출된 1층, 매우 혼잡한 식당에서 10명 안팎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식사를 하며 기밀수사나 범죄 정보를 수집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밀수사에 써야 할 특활비를 검찰청 단체 회식비로 유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청의 다수 인원이 식사를 하고 특활비를 쓴 사례는 또 확인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던 2020년 12월 10일. 진주지청의 누군가가 검찰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특활비 30만 원을 썼습니다. 지금은 중식집으로 바뀌었지만
당시엔 해산물을 주로 내놓던 식당입니다. 저 역시 이 가게가 원래 7월 5일부터 여기로 이전했어요. 아, 올해 7월 5일부터? 네. 그전에 그러면 다른 가게가 있었었나요? 아, 네. 이전에. 아, 거기 뭐 일식집인가요? 아니요. 쭈꾸미. 아, 쭈꾸미집이요? 식당 이름과 메뉴는 바뀌었지만 식당 구조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구조 같은 게 많이 바뀌었나요? 홀에 있는 테이블 외에도 단체 손님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었지만 이곳 역시 방음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가 드나드는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보안 유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진주지청이 이곳을 찾았던 2020년, 이 식당의 음식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1인분에 대략 만 원 안팎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진주지청이 이 식당에서 쓴 특활비는 30만 원. 아무리 술이나 음료를 많이 주문했다고 해도 최소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먹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외부에 훤히 노출된 공간에서 여럿이 모여 어떤 기밀 수사를 벌이고 세금인 특활비를 썼다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검찰 특활비의 회식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진주지청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문제나 특활비 용도가 선거나 뭐 경제사고 뭐 그다음 기밀 유지가 필요한 각종 정보 수집 이렇게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한 걸로 보이고. 패밀리 레스토랑과 해산물 식당에서 어떤 특수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뉴스타파 조원일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